한 주간의 콘서트 소식 알아보는 강인봉의 올댓 콘서트 시간입니다. 어김없이 강인봉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콘서트 따끈따끈한 게 좀 있나요, 이번 주에? 네, 이제 한 달간 장기 공연에 들어가는 김장훈 씨의 김장훈스러운 콘서트 소식을 좀 갖고 왔어요. 네, 제목도 참 재밌어요. 네, 제목부터가 김장훈스럽죠? 네. 여러모로 앨범 발매를 기념하여 앨범 발매와 함께 열리는 콘서트를 네. 한 달간 이렇게 장기로 간다는 것도 참 독특한 일이고요. 네. 그리고 공연장 자체도 김장훈 씨가 사실 좀 큰 공연장에서도 공연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 250석? 뭐 많이 들어가면 한 300명 정도까지도 들어간다고 하는 소극장에서 네. 사실 가수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생길이 열리는 거죠. 네. 한 달 내내 그런 공연을 한다는 거는 체력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가는 특히 또 김장훈 씨 공연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네. 편안하게 구경을 하는 그런 콘서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관객들마저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김장훈 씨 또 특히 움직임이나 이벤트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한 달 동안 가뜩이나 김장훈 씨가 좀 이렇게 많이 아유였는데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좀 약간 걱정도 되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장훈 씨 하면 정말 노래도 유명하지만 네. 이벤트로 또 공연해서 유명한데 이벤트 예. 그리고 또 그 특유의 입담이라고 하죠. 뭐 그래서 김장훈 씨 공연은 항상 길어져요. 2시간 예정을 하면 3시간이 되고 3시간 예정을 하면 4시간이 되고 또 뭐 대단한 체력이 요구되겠어요. 네, 그때그때 예. 그 애드립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화려하기 때문에 네. 뭐 똑같은 내용의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이게 내가 어제 본 공연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날그날 굉장히 돌출 변수가 많은 공연이죠. 네. 네. 스포츠 지금도 뭐 쌍절곤을 돌리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오죠. 부상에 시달리시기도 네. 하고. 네, 그랬는데. 네, 그런데 저렇게 많은 공연의 저런 이벤트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다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본인의 의지인가요? 그것 때문에 김장훈 씨가 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 공연 들어가기 전에 뭐 몇 달 전부터 그런 아주 뭐 골머리에 싸맨다고 하죠.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는 되게 편안하고 즐겁게 공연을 하지만 네. 그런 뭐 간단하게 지금 뭐 코스용을 붙이고 하는 저런 거라든가 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뭐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이 되고 김장훈 씨 본인이 뭐 그런 면에 정말 너무 많은 열이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디어 자체도 굉장히 색다른 것 네네. 같습니다. 전에는 뭐 객석 자체를 꽃밭으로 만들어 버린 것도 있고 그런 적도 있고요. 네. 뭐 와이어 액션을 하다가 네. 사실 부상을 입기도 하고요. 그 공연장에서 와이어 액션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뭐 들려주는 노래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색다른 무대 매너만큼이나 뭐 노래도 좀 색다른 게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존의 히트곡들 그리고 새롭게 발표되는 앨범을 네. 발표하는 자리니까 이번 곡에는 아무래도 좀 더 이벤트성보다는 네. 음악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강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예상인데요. 사실은 항상 예상을 뒤엎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건 뭐 심한 경우에는 노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 10곡, 네. 15곡 정도로 지금도 꼭 얘기가 나오네요. 네. 뭐 노래도 노래 그리고 김장훈 씨의 진솔한 모습 볼 수 있는 한 달 동안 공연을 하려면은 아마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곡 레퍼토리가 항상 뭐 비슷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곡을 들어오는 사람이 꼭 들려줘야 될 노래는 한다라는 그렇죠. 말을 했듯이 뭐 사실 김장훈 씨 콘서트에 김장훈 씨 노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기존의 자신의 히트곡들 그리고 새롭게 발표하는 노래들 네. 꾸준하게 계속 다른 노래를 듣고 싶으시다면 다른 콘서트를 가셨겠죠. 네. 근데 한 달 동안 하려면 아무래도 이 장기 공연에 대한 다른 대비가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글쎄,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해요. 네. 그렇다고 이게 뮤지컬이나 이런 경우에는 더블 캐스팅을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혼자서, 뭐 김장훈의 예. 김장훈스러운 콘서트로 더블 캐스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네. 정말 한 달 동안 탈나지 않고 건강하게 네. 공연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뒤로 갈수록 뭐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어떤 면에서는요, 뒤로 갈수록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죠. 계속해서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연습을 그만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장기 공연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꼭 그 두 번 그렇게 보시는 분이 계세요. 첫 공연, 그리고 마지막 공연. 네. 그 두 가지 공연이 백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김장훈 씨 하면 독특한 스타일 네. 때문에 또 이벤트 많이 하고 네. 이런 스타일 때문에 일각에서는 가수가 노래보다는 너무 이벤트 취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김장훈 씨 스스로는 또 어떻게 얼마 전에 또 어떤 다른 동료 가수가 사실은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꼬집었던 적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 김장훈 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못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래
뭐 CD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공연장에서 노래만 들으러 오는 팬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도 공연에 대한 자기 자신의 확고한 생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김장훈의 김장훈스러운 콘서트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이벤트도 네. 많이 있고 그리고 노래도 있는 콘서트다라는, 그러니까 콘서트에 대한 기본 개념 차이인 것 같아요. 개념이 네. 조금 다른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노래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네. 또 김장훈 씨 같은 경우에는 노래도 노래지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 어쨌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자리가 콘서트라면 네. 그 표현을 아주 충실하게 해내는 거죠. 네. 또 그걸 좋아하는 팬들이 또 김장훈 씨 콘서트를 그렇죠. 찾아가는 거니까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김장훈 씨 콘서트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이번에 네. 장기 공연이니까 놓칠 수가 힘들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콘서트 또 소식 전해주셔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동물원에 여행 가자. 네, 제목도 길어요. 조금 쑥스럽네요. 제가 표현하는 네. 콘서트가 돼서 그 나무 자전거 그리고 네. 잘 아시는 동물원 그리고 네. 레인스케치 세 팀이 함께 모여서 하는 조인트 콘서트인데요. 네. 공연 제목도 그 아주 세 팀의 팀 명에서 자전거 타고 예. 동물원에 여행 가자라고 재밌게 정말. 먼 곳이 아니라 네. 동네 동물원에 자전거 타고 가볍게 네.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편안하고 그리고 마음 뿌듯한 그런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만 들으면 이 좀 화창한 여름날 오후에 좀 나른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 근데 자전거 타고 조심은 안 돼요. 네. 근데 이 네. 공연 제목 밑에 시대 공감이라는 네. 부제가 있습니다. 의미가 네, 좀 있겠죠. 시대라는 것이 참 여러 시대가 있잖아요. 지금도 한 시대이고 네. 지나간 시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실 그 모든 지나간 시절부터 현재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저희가 궁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노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그런 노래들이 어떤 유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로 꾸며보자. 그래서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여행 스케치, 동물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특정 계층을 위한 노래들이 아니거든요. 특정 연령이나 네.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 그런 시대들을 아우르는 그런 공연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시대 공감이라는 부제를 붙이게 되었죠. 보통 가수의 노래가 어느 시절을 좀 지나온 경우에는 그 가수의 노래, 옛날 노래를 들으면 노래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본인들이, 각자 개인들이 있었던 일들이 같이 생각나기 때문에 네. 공감 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시다면 이번에 이 세 팀이 좀 옛날 노래들을 좀 들려주시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 이제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불후의 명곡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다른 것보다도 그 명곡들, 그 히트곡들 라이브로 들으신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네. 마음이 뿌듯해지시고 그럴 거예요. 이승철 씨도 뭐 20년, 뭐 그리고 아까 네. 잠깐 소개가 됐지만 뭐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곧 40년 네. 뭐 이런 연륜을 자랑하는데 세 팀 연륜도 합하면 만만치 않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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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세 팀이 모여서 합동 공연을 하는데 뭐 특별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사실은 네.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느낌의 음악들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요번이 아니고도 사실 몇 차례 이런 공연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4강 콘서트라고 해서 지금 이 세 팀에 안치환 씨까지 같이 네. 해서 어떤 포크락을 하는 팀들의 저희들의 목소리를 내보는 거죠. 이제 어떤 계속 꾸준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벤트성으로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뭐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번 잔치를 열어보자라는 네. 그런 개념이죠. 네. 연습을 좀 하셨어요, 같이? 예, 계속 쭉 했어요. 그래서 네. 좀 피곤해 보이진 않아요. 세 팀이 같이 했어요. 네. 네.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네. 뭐 밤 11시, 12시 이렇게 항상 되더라고요. 이제 그 시간부터 연습을 시작하면 또 뭐 새벽 서너 시 돼야 끝나니까 네. 이번 주는 내내 쭉 그렇게 연습을 해서 네. 이제 오늘은 좀 쉬고요. 오늘 내일은 좀 체력 보충해서 네. 토요일, 일요일 또 멋있게 공연해야죠. 예. 그 시간에 보통 모이셔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연습 끝나고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그게 문제죠. 체력적으로 네, 부담이 되는 네. 부분인데 네. 금요일만큼은 사실, 좀 네. 조심하셔야겠어요. 오늘 내일은 그래서 쉬기로 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음악적 공통성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팀들이 모여서 공연을 할 것이다라는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네, 그렇죠. 드는데 아무래도 이 세 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를 좀 이루어주셨죠. 그럼요. 이제 포크락이라는 면에서 어떤 음악적 토양이 뿌리가 같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거기서 네.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되자면 이제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발라드의 성향이 약간 더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뭐 또 여행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그 풋풋함, 신선함 네. 그리고 어떤 순수함을 강조하는 뭐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은 더 락적인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를 좀 강조를 해서 또 셋이서 뭐 각자 자신의 노래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무대들을 중간중간 마련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조인트 콘서트의 매력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네, 준비를 그래요.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또 지난 주말에 남이섬에서 네. 있었던 콘서트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네, 직접 오셨더라고요. 네, 그 공연에서 이정현 씨 노래로 색다르게 편곡을 해서 부르셨더라고요. 네. 느낌이 네, 굉장히 달랐는데. 좀 준비를 하고요. 네. 또 사실 이렇게 통기타 위주로 공연을 하다 보면 중간에 좀 졸리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좀 깨워드려야죠. 네. 선곡 작업은 뭐 얼마나 네. 걸리셨어요? 세 팀이 있으면 분명히 이제 선곡 작업도 좀 시간이 걸리셨어요. 아, 그 부분이 좀 걸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셋이 친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또 약간의 경쟁심 같은 그렇죠. 게 있어요. 같은 분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서로 그 뭐라 그럴까 약간 미묘한. 미묘한. 그러니까 서로 큐시트 같은 거 잘 안 내놓고.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물론 같이 부르는 부분들은 같이 즐겁게 연습을 했지만, 또 자신들만이 하는 한 20, 30분 정도에, 네. 어, 제가 의자가 약간 흔들렸네요. 네. 20, 30분 정도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함부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선곡 작업에 신경을 쓰셨고, 또 네. 연습. 또 너무 충분히. 충분히 예. 하셨고. 네. 뭐, 이제는 공연장에서 팀을? 여러분들 네. 만나뵐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공연장에... 콘서트 준비에 바쁘실 텐데 오늘도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콘서트는 꼭 참석을 해야 될 만한 네. 알짜배기 콘서트 두 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